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40여 개 국가하고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선요, 이제 우물풍선과 관련된 북한, 이거 강력히 규탄하는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동반성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우리야. 압도적으로 성장을 지금 한 나라들이지만은 이 아프리카도 성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반 성장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일개 조직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선진국 대 뭐 그다음에 중견 강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지금 이제 저발전국이라고 하잖아요. 개도국. 요런 그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동반 성장, 같이 성장하자 이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겸손 모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아니죠. 자기네가 이제 한 단계 위 그룹이다. 이런 거를 강력하게 이제 인식하면서 아프리카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선상에서 이 동등 국가,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점이 다른 그 이 선진국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개념 설정이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용으로만 동반성장이 아니고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동장성당이라는 말이 저 개도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대우를 해주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핵심 광물의 산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하고요. 또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 본다면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 이런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죠? 우리한테 공급도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관련 선진 기술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래서 윈윈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교역 측면에서 경제 동반양 협정 EPA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런 체계를 갖다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는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서 양측 기업 간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2030,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 개발 원조, ODA 원조를 갖다가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서 140억 규모의 수출 금융도 제공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도 많이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 이 국가들과 이렇게 집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거, 이번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윤 대통령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안보리상으로 지금 진출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차원에서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평화를 등진하는데 더 노력하겠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 우리가 이미 이제, 이 PKO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특히 말이죠. 남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미 부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해 부대, 소말리아 해역. 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에도 적극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북한은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전면 폐지가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말이죠. 남북관계 완전히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전면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모두반에서 한 총리는요. 우물풍선 문제, GPS 교란 문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문제 이런 것들을 일제히 전부 비판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자, 그리고요, 특히 GPS 고난과 관련해서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교신혼란 행위 금지, 요것을 무시했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대로 비판을, 제대로 이제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오물풍선이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는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자, GPS 교란에 따른 피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법령이 미비되어 있다.
요게 이제 다, 저도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추경호 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국민들에게 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근데 민방위 기본법 개정은요, 이미 과거에도 시도를 했는데, 요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폐기 처분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제 북한의 이 위협이 말 수준의 말폭탄이고 실제화된 직접적 위협이 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민방위 이 기본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야당에 대해서 말이죠. 이 적극적으로 좀 압박을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호 의원이 말이죠. 이거 뭐 탈북자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요거 굉장히 유력한 무기다. 아주 유력한 무기다. 왜냐면 북한의 군인들이 전방으로 내놓으면 한 10년씩 근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면 이 북한 전체가 결국은 자유와 사주 유입이라고 그러죠.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요러한 이 남한의 소식을 듣고 전부 이 문화적으로 말이죠.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개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확성기만한 이 무기가 없다. 이렇게 예, 유력한 무기라는 거죠. 도발력제로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5시간 만에 이거를 딱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을 만났을 때도 판문점 선언에서 먼저 이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제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방송 서로 하지 말자. 전단도 보내지 말자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휴전선 지대 일대의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휴전선으로부터 30km 안에 북한군이 무려 70만 명이나 나와 있다. 그래서 북한군은 공격형 구조라서 상당한 양의 부대들이 휴전선에 다 밀집되어 있다고 밝히고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이 나가면 뉴스, 트로트, 그 다음에 BTS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결국은 완전히 이 군인들이 10년 동안 이 우리 뉴스를 듣다 보면 한국화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요,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북한에 보면 확성기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전단 대 전단으로만 좁혀가는 것 같고, 확성기까지 뛰어들면 완전히 열쇠에 지금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근데 확성기 문제도 결국 나오죠. 예,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만큼 위협수단이 큰데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무시 전략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취약점은 되지만 반드시 공격으로 또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제는 말이죠. 이번 풍선과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에서 처음서부터 이 비대칭적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 피해를 좀 줄였을 수 있을 텐데, 요런 것이 이제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의 확성기 재개, 요 압박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마련이죠. 예. 자, 오늘, 이번에는요, 이제 이재명 재판인데, 오늘 또 이재명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인데요. 오늘 핵심은요, 이재명과 정영학이가,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말이죠.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정영학에게 심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또 상당한 이 난장판 재판이 예상이 돼요.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부마저도 이제 경고를 하고 검찰이 또 맞부딪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김동연 판사거든요. 김동연이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재판장의 태도, 당연히 정진상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지금 협공 작전을 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도 예정대로 예전과 똑같이 난장판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또 법정에 들어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들어갔어요. 자, 이재명이가 이게 상습범이죠. 왜냐? 재판부는 건드리면 손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취재진들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특검법에 검찰총장이 입법권 남용이야. 이렇게 반발하게 하고 비판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 추진은 그대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너무 남발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지난 30일부터 어제 3일까지 말이죠.
민주당이 5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최장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개태 김성태 특검법은 이미 제출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요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자료화면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수사 대상, 이게 수사 대상은 뭐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래서 부실 수사 의혹, 그 다음에 거짓 진술 강요 의혹, 그 다음에는 예, 구형 거래 의혹, 그 다음에는 술, 이런 거 반입 의혹, 그 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의혹,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말이죠. 다른 최장병 특검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민주당만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법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이성윤이가 발의했잖아요. 이성윤이는 그래도 고등검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법조계로부터 이성윤이는 법을 만들 때마다 망신을 당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5개 중에 3개를 이미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5월 30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일 1특검 주말 빼면 말이죠. 요렇게 하는 식으로 특검 남발. 그야말로 입법권 남용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대검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원석이도 어제 긴급 성명과 입장문을 내놓을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 검찰이 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대북송금 특검법 그야말로 정쟁을 노린 특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법원의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이 내일 모레 글패. 그러니까 오늘이 4일인가요? 그러니까 6월 7일 날 나와요. 이미 판결문 다 써 있어요. 검찰에서까지도 지금 이재명의 구속영장까지 써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했어? 야, 이게 얼마나 정쟁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예. 자, 이런 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동연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말이죠. 지난달 5월 27일 날 전북, 그러니까 덕진 전주, 전북 전주 덕진 경찰서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말이죠. 작년 12월 달에 선거금이 200여 원을 모아놓고 20대들은 죽어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 여론조사 전화를. 그러니까 그리고 받아도 확 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20대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당신 20대냐? 뭐 어디 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아, 저 20대가 맞는데요.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하라. 이렇게 이제 선거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당시 당내 경선 이 경쟁자였던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이거를 갖다가 공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자, 고발하고 나니까 이 정동영 의원은 이거야 정치 참여 동료를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은요. 민주당은 그렇게 농담성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정동영 당시 후보한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 자세한 이 관계는 뭐 검찰 수사상이니까 얘기해 줄 수 없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정동영 의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의원이지만 그 당시에 말이죠. 내부 경선용으로 예, 뭐 이런 게 발언했다. 이건 공소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을 뭐라죠? 예, 박탈당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건을 갖다가 엄중하게 볼 경우에는 요거는 당선 무효용, 재보궐선거도 가능한 이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조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이가 요새 뭐라고 그랬죠? 이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거 정경유착의 결과로 이루어진 건데 정경유착 관계를 따헤쳐야지 무슨 애정 파탄 관계를 따지냐 언론계에서 요거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런 입장문을 내는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국 본래 내로남불의 전형인데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국은 그러면 빚을 다 갚았냐? 캠코에 가지고 있는 빚이 조국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조국의 빚이 133억이나 되는데 캠코에서 말이죠 한 뭐라고 그럴까요? 거의 뭐 한 60여 회 이상을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예, 60여 회 이상을 그 독촉을 했는데
요게 예, 채권이 말이죠. 이 캠코 가지고 있는 채권이 133억 8천여만 원이나 되는데 장기간 연체하면서 이자만 111억이나 불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갚았냐 이거예요. 이거 갚았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도록 우리가 요거를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산 캠프가 보유하고 있는 조국 일가의 채권을 보면은요, 운동학원 채권이 무려 얼마냐? 지금 원금 잔액하고 이자에 합쳐서 87억. 그 다음에요,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이 37.8억. 이자까지 합치면 46.5억. 그래서 요 합계가요, 133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 캠코로부터 이런 독촉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연도별로 쭉 보면은요, 참 어마어마하게 독촉을 받았어요. 예, 독촉 현황. 그래서 이게 100회가 넘게 독촉을 받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132번 변제 독촉을 실시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우편 발송만 105건으로 전체 80%를 지지하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안 갚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청경유착을 따질 때가 아니라 네 빚이나 똑바로 갚아라. 그 다음에 운동학원, 가족, 일가 전부 손띄겠다고 했는데, 과연 손띄게 있느냐? 어머니가 아직도 이사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국 아버지가 어디서 돈 벌었느냐?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운동학원까지 인수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운동학원까지 인수할 때 과연 이 정경유착은 너는 하나도 없었느냐? 요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도 그러면 조국 일가 특검법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게 또 하나 예, 법원에서 법조계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겨레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요게 한겨레신문에서는 카톡을 뭐 여러 개 보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요걸 보면 말이죠. 자, 이 최재형이가 윤 대통령하고도 맥주 한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요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점잖게 시간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부담 갖지 말고 좀 뭐 이 자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뭔가 또 일을 저지르려고 작심한 거예요. 요 카톡만 보면. 자, 그래서 이 최재형이 야심차게 윤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었다. 예, 몰카로 말이죠. 야, 참 그래서 말이죠. 윤 대통령.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뻔 알았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한겨레신문에서 오늘 단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에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 그리고 100만 구독자 캠페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